12월 21일 수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먼저 수요일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. 이 눈이나 비가 그친 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이후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자주 오겠는데요. 이 지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동지절기인 목요일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제주도와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. 또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부지방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.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. 충남과 호남, 제주도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